자, 이제 제초 작업을 하고, 이제 흙이 막 정신없어요. 이럴 때는 다, 이 송풍기로. 이렇게. 그러면은, 언제 뒤지를 하고 앉아있어요. 송풍기가 최고입니다. 따뜻하게 그냥.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뭐 쉽게 그냥 다 작업이 됩니다. 아유. 자, 제가 보니까 작은 텃밭이라도 기계가 없이는 뭐든지 재촉이도 그렇고, 네, 송풍기, 그다음에 관리기, 작은 거, 전기가 도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해도 유선이 더 좋죠. 세니까. 그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릴 같은 거, 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작업하실 수 있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톱. 전동기계 톱 그런 거몇 가지만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오늘은 이렇게 또 텃밭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좀 썼습니다. 자, 또 이런 잔챙이들은 또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또 훅 자랍니다. 그때 가서 뽑아줘도 되고요. 너무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송풍기 파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초 작업했던, 아, 제초 매트를 깔고 틀막이를 했던 위치인데, 자,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흙을 다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흙들은 다시 일로 제자리로. 제자리 이렇게 올려주고 하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나머지 흙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지렁이. 우리 밭의 숨은 일꾼. 이놈이 있어야지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지렁이 보세요. 야, 이게 지렁이가 이제 생긴다는 게 점점 땅이 유기물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유박을 주고 나니까 지렁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밭이 점점 비옥해져 가고 있고,
여기 상추밭도 한번 유박을 주겠습니다. 이게 유박을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면은 녹으면서 되잖아요. 어쨌든 뭐 작물은 고름 아니면 뭐 되겠습니까? 고름빨이지, 그죠? 고름빨로 키우는 건데, 네, 상추도 마찬가지죠. 아유, 왜 또 내가 놀아. 저의 모습이 항상 이게 흥건하게 땀에 젖은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주면 유박의 효과가 물에 녹으면서 나타나는데, 예, 물을 항상 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덥니다. 이게 왜 자꾸 방향이 회전되냐. 저의 이 터프한 이 거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또 빗물을 가지고, 아우, 오늘 또 비 어마어마하게 올 텐데, 빗물이 남아도는 게 빗물입니다. 빗물을 좀 많이 오늘 좀, 아휴, 뭐 비가 와서 뿌려지나, 내가 뿌리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시바 파이프가 이 무게를 못 견뎌서. 1.2톤이죠? 아니지. 1.2리터니까, 1200리터니까, 이 두 개가. 그거를 밑에 있는 아시바를 받치고 있는데, 이 땅이 물은 이곳에서는 이게 뭐, 금방이라도 주저앉겠죠? 겨울에 작업한 거니까, 거의.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박비료가 한번 녹을 수 있도록 물을 한번 슉 뿌려줍니다. 아휴, 너무 덥네요. 저도 뭐 고생을 사소하는 타입이라 뭐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냥 빨리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때. 아, 어저께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저희 학원에 가 있는데, 와, 걔하고 팔씨름을 했는데 등치가 저보다 작은데,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헬스하고 있다면서 그러고 제가 만만하게 봤는데 제가 졌어요. 물론 이제 간당간당하면서 졌지만, 와, 고등학생하고 팔씨름에서 저보기 처음이네. 해본 것도 처음이죠. 어우, 남들 승부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근력이 좋아서 이긴 건 아닌데, 앞으로는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은,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또 유박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비료와 또 이렇게 제초 작업을 조금 해봤고, 비료 주는 거 하고, 네. 이제 이게 이 품종이 어쨌든 이게 햇빛에도 강한 품종이라고 그래요. 이 곰취 품종이. 옛날처럼 이렇게 그런 기존 재래 품종들은 3년 정도 가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뿌리가. 근데 이거는 뿌리로 이제 왕성하게 번식도 하지만 이 햇빛에서도 이 다수확 품종이라고 그래, 다수확 품종. 그래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연한 이렇게 곰치의 어떤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어떤 품종이라고 하니까 잘 키워가지고 좀 곰치밭을 좀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가을에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많은 곳에다 좀 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인사만 벌써 하루 몇 분 하는 거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